꽝이 없었어요. 맛있네. 야, 이건 그냥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22 서울 카페쇼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규모가 엄청난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참가 업체들 리스트를 보니까 막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막 볼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참가 업체만 해도 지금 67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한 업체당 1분씩만 구경을 해도 11시간이죠. 와, 그만큼 볼 게 정말 많고 하루에 다 보기도 힘들 정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끝까지 함께해요. 그럼 같이 구경 가실까요? 드디어 1년 만에 카페쇼를 또 왔습니다. 그럼 뭐지? 안녕하세요. 아, 네. 펄팔삼에서 이렇게 바닐라 빈 시럽이 파우치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카페 납품용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카페에서도 디저트를 이제 만드시는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반죽기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수월해지죠. 여기 저 뒤에는 아예 진짜 큰 베이커리 카페 낼 수는 없는 용량 큰 거고 그냥 보통 작은 개인 카페에서는 이 정도 크기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생강차인가요? 네, 생강차 한번 드셔보세요. 생강 맛이 굉장히 진한데 국산 생강을 사용하시네요. 네. 그 카페에도 납품을 하시나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2.5kg. 보통 한 50잔? 60잔 정도 나오는구나. 꽃 하나 사줄까? 쇼케이스를 판매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쇼케이스가 앞에가 통 유리로 되어 있어서 되게 시안성이 좋고 뭔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되게 잘 보여서 좋네요. 원래 보통 쇠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이 없고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고 되게 시원해 보여요. 유리도 이중 유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반가운 티가 보이네. 루이보스 카라멜 티. 제가 이걸로 얼마 전에 사과청을 만든 영상 올려드렸는데 보셨나요? 스트로베리 오렌지. 시럽이나 이런 걸 넣으신 건가요? 전혀 안 넣고요. 전혀 안 넣었어요? 물만 넣고. 근데 되게 달콤하네요. 약간 과일이 들어가 있어서 단맛을 내는 거예요. 이걸로도 제가 또 다른 음료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막 드는데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후아가랑 이치가. 저도 이거를 먹어봤지만 계속 생각나는 맛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카페쇼부터는 시음존이 따로 없고 이렇게 부스 앞에서 드셔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먹고 있는데 지금 깜짝 놀랐다. 상큼하면서 향긋한 구아바였어요. 아, 이거는 보관은 상온에서 가능한 그런 베이스. 네, 만약에 오픈을 하시면 1주에서 2주 사이에는 소비를 해주세요. 아, 그렇죠. 오픈하면 냉장 보관을 해줘야 되고. 네네. 아, 네. 제 사인이 없는데요. 그럼 제가 그럼 제 이름만. 네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여기 보시면 카페 창업의 픽 독서 책을 판매를 하고 있네요. 여기 성유 엔터프라이즈 부스에 오시면은 책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어떤가요? 반응이 좀 있나요? 반응이 되게 좋아요. 아, 지금 정말요? 제가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네네. 10분이 오셔가지고 사겠다고 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이게 출판사에서 나와서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네. 좋은 책을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우리 조한비 대표님 책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카페쇼 내내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4일 내내 판매하고 있고 네네. 저희가 10% 할인도 해드리고 있고 구매하시면 이렇게 귀여운 사업분들도 아, 네,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귀엽네요, 이거. 네. 여기는 이제 스매그 부스인데 아예 높게 벽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독립 매장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역시 스매그. 나 이거 스매그 이거 사고 싶더라. 식기세척기. 좀 열어봐도 되나? 얘 카페에서도 컵을 세척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기세척기 하나 있으면은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집에서 쓰는 식기세척기처럼 한 시간씩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서 카페에서 컵을 하실 때 금방금방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식기세척기로 알고 있어요. 잘은 몰라요.
보통 컴팩트몹은 이제 카페에서는 스매그 아니면 우녹스 둘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예쁜 건 스매그가 더 예쁜 것 같다. 이제 오렌지 주스를 착즙해주는 기계인데 이거 제가 한 10년 전에 카페쇼에 왔을 때 그때 제가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오렌지 주스 지금 판매하시는 건가요? 네, 판매하고 있어요. 아, 네. 오렌지를 그냥 위에다 넣기만 하면 버튼 누르면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오렌지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잘려서 바로 착즙이 되는 거군요. 오렌지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레몬이나 자몽 같은 네, 다른 거? 가능하고요. 풍류까지 이제 가능한 모델이 별도로 있고요. 아, 이런 모델도 있군요. 아, 이렇게 넣고 네. 바로 나오는군요. 안에 착즙이 돼서 이제 안에 조그만한 통에 보관이 돼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껍질까지 다. 아, 밑에까지. 소형 모델이에요. 아, 이게 쓸모가 있군요. 네. 과일 주스 주력으로 판매하시는 매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네네. 어느 때보다 지금 일회용 용품에 대해서 사용 규제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컵들이 괜찮을지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홀더처럼 껴져 있어서 이게 이중이에요. 뜨거운 음료를 넣어도 뜨겁지 않으니까 홀더를 따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컬러가 화려하네요. 디라델리는 너무 유명해서 할 말이 없네요. 명품 초콜릿이라고 하죠. 꾸덕합니다. 색상도 진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했더니 뽑기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저런 거 하면 꼴등을 뽑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뚜껑을 안 닫아도 작동은 되네요. 네네, 맞아요. 국내산 못 찾아서 고장났을 때는 국내에서 에이스를 빠르게 해줬어요. 방음 커버가 자동으로 내려오는 게 되게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페에서 빨리빨리 쓸 때는 근데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가 닫힌 다음에 버튼 한 번 더 눌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닫힌 다음에 바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눌러놓고 다른 음료를 제조를 해도 되는 거죠. 배송을 해주는 업체인가 봐요. 네, 명함을 넣으면은 추첨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저도 하나 넣어볼까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마리브리자드 시럽은 이제 사탕 수수를 사용해서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의 좀 특징이죠. 저도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그런 시럽 중에 하나인데, 레몬 시럽 먹어봤는데, 확실히 자극적이지 않다. 딱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시럽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네. 시럽이니까 달긴 단데 부드럽고 향이 같이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거 커피에 넣어서 먹어도 되게 향긋한 그런 커피 음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찮을 때 나도 좀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여긴 재원 인터내셔널이라고 이제 베이킹 재료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칼리바우트 들어봤나요? 이 칼리바우트 얼마 전에 저희가 핫초코 조한비 대표님 오셨을 때 사용했던 그 브랜드죠. 디저트 만들 때 뿐만 아니라 음료 만들 때도 칼리바우트 제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빨 때는 이게 종인가요? 네, 종이 맞습니다. 저희는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코팅이 안 돼요. 네. 안에는 아예 하얀색인데 네, 네. 이것도 다 종이로 만드신 거예요? 다 종이입니다. 신기하다, 종인데. 저희 냄새가 그냥 안 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에도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코팅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물에 강할 수가 있어요? 기술력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제조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제조 방법이 비슷한데 이게 디카페인이 새로 나온 건가요? 아, 디카페인 제품이 원래 있었는데 네네. 한번 해보시면 네, 디카페인 한번 볼게요. 디카페인인데도 향이 확실히 살아있네요. 네, 그게 저희 제품이 약간 조금 작은 용량은 카페에서는 자몽 농축액 하면 이제 흥국인데 1억 잔이 팔렸나 봐요. 이야기. 이거 왜 이렇게 탐나지? 꽝이 없대.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런 거 항상 하면 항상 꽝이거든요. 네, 꽝이 없다니까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과연 뭐가 나올지. 와, 오늘의 여자. 네,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은 꽝이 없었어요. 여기 지금 콤버터 라떼라고 시음을 하고 있는데, 콤버터 음료에 대해서는 좀 흔한 그런 재료는 아니라서 한번 시음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하다. 옥수수 아이스크림 녹인 그 맛이 나요. 찌그러졌는데. 네, 더 진한이라는 곳에 왔어요. 시음 할 수 있게끔 편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또 이렇게 해놓으면 또 안 먹고 갈 수가 없죠. 베이스에 과육이 들어서 계속 씹혀요. 근데 뭐 씹히는 건 당연히 나쁜 느낌은 아니고 과일이 씹히는 거라서 좋습니다. 용기가 되게 그립감이 좋아요. 이게 쓰다가 바로 딱딱 잡아서 이게 붓기도 되게 편하고. 이런 선반 괜찮다. 카페에서 창고에 재료들 이렇게 보관할 때도 튼튼한 것 같은데 창고에 두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네. 이태리 선반이네. 몰라뵀어요. 우리 유리도 안 닦는데 여기서 닦고 있네, 유리도. 어떻게 거기 있군요. 보면은 요새 카페 겸 와인바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카페들도 있어서 이런 냉장고 하나 있으면은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은데. 쑥이 그냥 이게 먹기가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또 재료 중에 하나인데 되게 달콤하면서 부드럽게 술술 잘 넘어가게끔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형분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파우더인 것 같습니다. 청크잼으로 만든 라떼인가요? 우유만 넣고 만든 거. 다른 거는 없죠. 딸기가 과육이 씹혀서 드네요. 네, 저희가 과육을 효소 처리를 따로 하거든요. 여기 또 아는 분을 만났어요. 슈가레인 조한비 대표님 여기 계신데, 대표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죠? 아, 웃고만 계시고, 이게 되게, 팔짱 끼시고, 네. 오늘 뭐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오트리푸드에서 지금 뭐 시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아, 네, 말씀이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쿠터 가면은 꼭 놀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도넛이지? 네, 스위트컵 부스에 오면 항상 달콤함이 느껴지는 이 색감과 인테리어가 항상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찻잎 답다라고 해서 그냥 이게 차를 우려서 음료를 만들면은 맛이 약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렇게 차를 담은 이 베이스를 카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참외 베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맛이 궁금하다. 저도 이제 참외 음료를 몇 번 올려드리긴 했지만 참외만으로 맛을 내기가 진짜 어려운 과일 중에 하나예요. 특징이 없잖아요, 참외가. 엄청 달지도 않고 엄청 시지도 않고 그래서 힘든데 베이스가 있어서 되게 궁금한 맛이네요. 되게 인공적이지 않네요. 제가 옛날에 망고, 실제 망고로 망고 우유를 만들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냉동과일 많다. 네, 안녕하세요. 딸기 바나나가 아예 이렇게 나오네. 섬에서도 베이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나요, 원래? 네, 17가지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베이스에 지금 탄산수를 섞으신 거예요? 네, 탄산수. 크랜베리가 가득 들어있는 크랜베리 티에이드라고 나와 있네요. 이건 진짜 사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되게 과육이 딱 봐도 이거는 음료를 만들었을 때 보기도 좋고 맛도 없을 수가 없는 그런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과육 있는 게 좋다. 이게 지금 모형이 아니군요.
예쁘게 만들어서 가지고. 얘는 자스민인가요? 네, 얘는 라벤더랑 그다음에 믹스 파우더로 만든. 아, 좋네요. 또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그 향이 좋아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아, 이 호두요? 아, 호두의 향이 확실히 잘 나네요. 기본적으로 라떼에 들어가는 거지만 블랙티나 이런 파랑 같이 네이션을 하셔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견과류와 티라니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바이타믹스는 워낙 유명한 블렌더죠. 블렌더 뭐 사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잘 모르겠으면 이거 사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바이타믹스. 이제 A홀 봤는데 힘들어. 이제 B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와세요? 아, 저 부산의 홍철집. 아, 아, 거기서 농철 씨 보고 계시면 한번 나와 주실래요? 카이스트 매장인데 파우더를 50g 단위로 샘플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구매해서 이제 테스트해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수금주와 목도 천혜명 아니야? 애들한테 사주면 교육적이고 좋겠다. 티백인가 보다. 티백이 예쁜데요? 이것도 되게 맛있네요. 블랙티랑 카라멜이랑 블렌딩인데 카라멜 향이 은은하게 나서 되게. 이게 저희 체디스 초이스 이번에 신제품으로. 아, 그래도 우리는 원래 아이스가 메인인데 따뜻하게도 맛있어요. 블러드 오렌지요? 이건 뭐가 블렌딩된 건가요? 히비스커스 베이스로 해서 사과, 오렌지 껍질, 로즈잎, 스테비아. 블렌딩이 다 수작으로 공정이 제작이 돼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패키지에서 격언이 같이 이렇게 나오죠. 패키지부터 해서 이게 고급스러운데 이게 네. 카페 납품도 하시나요? 네, 카페 납품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나오죠. 소비자 제품하고 동일하게 개별 패키지가 다 돼 있고 이렇게 좀 더 포장을 크게 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향도 좋고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게 뭔가 이거 티 하나하나를 까서 먹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가벼워요. 그 카페에서도 또 애기들 손님 오면은 솔직히 유리컵이나 접시 같은 거 내놓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깨기도 하고 이제 위험하니까 그럴 때 이런 거 내놓으면 되게 예쁘면서 친환경적이면서 전자레인지도 되고 식기 세척기도 되는 그런 제품. 집에서 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이차 그냥 보통 중국집 가면 나오는 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카카오랑 블렌딩 보이차라고 해서 향은 카카오인데 이게 달콤한 맛 그런 맛은 없고요. 고소하면서 은은한 카카오 향이 매력적이네요. 아, 이게 시암동을 판매를 하시는군요. 네. 카페에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서 향을 맡아보고 네. 티를 골라서 이제 판매도 할 수 있어요. 네, 소비자들이 네. 향을 네. 맡아보고 차를 구매하실 수 있고. 보름달을 떴어요. 여기 이제 만월이라는 곳이고요. 이름답게 보름달을 부스 안에 이렇게 해놨네요. 리얼 딸기라는 음료를 먹어봤는데 이건 베이스를 쓴다기보다 딸기와 우유를 넣고 갈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저 팬이에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아, 네네. 아, 네, 반갑습니다. 진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는데 네. 구경 잘하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지금 페이히어 부스에 왔습니다. 페이히어 이번에 키오스크가 새로 나왔다 그래서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건 것 같은데? 이거 눌러봐도 되나요? 네, 페이히어 눌러봐 주셔도 돼요. 아, 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키오스크죠? 네네. 뭔가 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예쁜데요? 음료. 카페에서도 키오스크 요새는 진짜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 6,500원 이제 좀 비싸네요. 좀 가격을 좀 낮춰야 될 것 같긴 해요.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 또 나오는 건가요? 네. 두 번째 참가. 괜찮으시다면요. 네, 좋습니다.
코스기와 연동 가능한 키오스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기계는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카페 사장님들께서. 맞습니다. 네. 하드웨어는 구매해 주시면 되고, 뭐 소프트웨어 이용료는 뭐 이전과 똑같이 뭐 들어가지 무료로, 않습니다. 네. 기존 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키오스크의 소프트웨어랑 포스의 소프트웨어가 다르다 보니까 연동이 안 되는 거죠. 주문서 접수도 이제 별도로 하셔야 되고, 매출 데이터 연동도 안 됐었는데 저희는 이제 같이 연동하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했고요. 제일 크게 좋아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그 메뉴를 바꿀 때 앱에서 사장님이 원하실 때 실시간으로 바꿔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새로 우치만 하면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아, 그게 되게 간편하네요. 네, 맞아요. 북포스 자체도 메뉴 수정이라든지 추가 같은 게 굉장히 간편했는데, 네, 맞아요. 키오스크도 그렇게 간편하게 이제 변동이 네, 가능하군요. 네, 실시간으로 별도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티였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원래 하는 일은 이제 이런 원료를 수송하는 회사기도 한데, 네네네. 큰 업체들의 납품도 하시고 모든 차를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OEM으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원물 향을 맡을 수 있게. 아, 콩나물이요? 네,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게 다 차로 만들어지고. 보시면 되게 신기하다. 콩나물이랑 무랑 여기다 네. 케일이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콩나물 차 국이 되는 거예요. 생강, 콩나물, 무, 당근, 저희가 실제로 평소에 먹는 그런 채소들로 지금 차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버터플라이 피라는 원료가 식품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보라색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밭을 수매해서 직접 네. 종자까지 개량해가면서 보라색을 낼 수 있도록 심은 거예요. 이제는 그 버터플라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90%까지는 수색이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근을 이용해서 그런 색깔을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저희가 제주 퍼플 와인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요. 자색 당근이에요. 그리고 해외에 유명한 로즈힙이랑 레몬모트를 넣고 가향을 와인향으로 한 거예요. 지금 네. 멀리서만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향이 와인향이랑 포도향이 올라오잖아요. 핵당근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이질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블렌딩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롭게 해석하자 한 건데 이런 쪽에서 제일 반응이 높아요. 맛있는 향이네요. 너무 재밌다. 네, 지금 제가 A홀, B홀을 돌고 있는데 이런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6시가 다 돼서 카페스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주하게 다 철수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C, D는 아직 못 갔거든요. 내일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와야지. 네, 그럼 또 내일 이어서 계속 할게요. 언제 오냐?